네, 뉴스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다시 여러분 찾아왔고요. 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정말 이번에 정말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무사히 그래도 잘 끝났다.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지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 네. 우리 주부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복지를 잘 실천해주는, 공약대로 실천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주세요. 뭐 축하의 말씀 한 말씀. 네. 부자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 제발 만들어줍사.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전 정권의 청년 대표였죠, 우리 강보배 씨. 이번 선거가 유달리 좀 갈등하기도 많이 했고 어떤 반목하는 장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서로 달랐더라도 잘 조정하고 협의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주시길 기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말이죠. 우리가 그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내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국무총리가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강부배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돌돌아점차. 저는 임기가 아직 보장이 돼 있어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9월까지. 9월까지. 어차피 끝나는 거예요. 안심해도 돼. 큰... 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고 잘 이끌어 나갈 테니까 말이죠. 우리는 또 이 우리 동네 이슈화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거에 집중합시다, 우리 거에.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어느 마을인지 네, 화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 어디고. 아, 내가 볼 때 바다가 오른쪽에 있지, 이거. 우리 동네로구나. 우리 동네 폭락이 나왔다, 이게. 종달리. 아이고, 우리 동네. 아이고, 하늘에 지미봉이다, 지미봉. 저 지미봉. 아름다운 저 마을로 선정된 거 아닌데. 아, 종달리. 우리가 막 알려지 않아도 전부 다 소문 듣고 예, 이 주민들이 거기들 오는구나. 우리 어렸을 적에는 저 앞으로 지나가면은 막 제사 지내고 이래. 우리 양이장님 먹고 삼육장 나오나. 바다가서 뭔가. 바다에 있는 갯바위에 파도가 친다. 뒤에 보면은 바다하고 가까운 산 지미봉이 있고, 이 바다 쪽에는 그 앞에 우도가 있고 성산의 출봉이 있다 보니까 아마 해안도로는 종달래 해안도로가 아마 제주도에서는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저 진해 동네 나오니까 원래도 이 목소리 센다는데 아니 중간에 끊지는 못해. 아, 뭐 이거 뭐 개난개. 이거 뭐 종달리 특집이다. 종달리 특집. 초등학교 때 소풍 장소가 예, 여기 고막난돌. 저도 뭐 지금 3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참 이거 너무 바다도 예? 색깔도 이쁘고. 난 요쪽 그 어렸을 때 와서 여기서 전락 잡고 막 고생이 났고 했던 그런 것이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있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추억이 좀 있었다게. 아, 종달리에 대한 추억. 90년대 중반쯤인가 마누라님을 모시고 제가. 마누라님. 아이고야. 직접 모시고. 마누라도 아니고 마누라님. 네. 도시락을 쌍강. 도시락을 싸고. 쌍강. 해안도로 바깥 보면 경치가 엄청 좋아요. 네. 거기서 이 도시락 까먹고. 거기가 우리 둘일 때는 완전 추억의 장소라. 어디 놀러 갈 데가 없잖아요. 무슨 롤러스케이트를 탈 것과 머리를 꼭하게. 그러면 그 고막난들 가면 그 태양밭에서 그 옛날에는 그 저 카세트 있잖아, 거기. 카세트에다가 음악 켜가지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고멍에 그 추억이 참 많아요. 우리 제가 화북 사람인데도 거기가 놀아난 거 아닙니까? 아유, 껌 좀 씹어난 거 담다. 아니, 아니 시에서 거기까지 올 정도면은 세상에. 각시대는 갔다니까. 아이고야. 모셔온 갔다, 그 말이.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사모님. 저 고막난도. 아, 이거구나. 이거. 이 소풍도 하얘고 아주 사진 중에 멋져. 그러나 이 고막난돌이 유명도 하지만은 그 앞에 보면은 그 저 태약밭. 다른 데는 가면은 이 저 해변가에 저렇게 태약밭이 있질 않아요, 두게.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우리 종달리 분들이 종달의 아홉 가지 경치를 만들어 가지고 알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지금 하고 계시네. 퀴즈가 나오는데. 파도까지 이어지는 요 종달 해안도로가 쫙 가다 보면 끝에 뭐가 있느냐? 나는 거기 그거. 그 다리 아래쪽에 보면 장어 푸는 집에서 장어. 아이고. 장어. 철새 도래지에 가면 그 대교도 하나 있어, 그때. 대교 앞이 그 펜션인가? 아이, 그 펜션만 있는 거. 많은데. 펜션 있는 게 문제로 나올 리가 있어. 뭔가 특이한 게 있겠지, 거기에. 그거 어렵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자, 여기
아유 주차장. 자, 주차장. 주차장. 이건 뭐 공용 주차장. 아 왼쪽에. 오른쪽 말고 왼쪽이네. 공용 주차장에는 민간 주차장. 저거 아 이것도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건너편에 또 있네. 아우야 저거는 저 안 되는 거 아니? 저거 무슨 허가 주신 거니? 전에는 그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개발행위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지금 뭐 주차장으로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개인 사유지라고 해도 우리가 개발행위라는 게 제약이 되어 있고 이 바닷가 쪽에는 전부 다 지금 자연환경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필지 한 개만 또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4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행정청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조금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예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제라한 게 잡아내신 게 저 바닷가 쪽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인데 이게 그 사적 재산이긴 하지만 그렇지 이게 저 문별한 개발이 되게 되면 이제 풍경도 문제가 되고 또 그동안 여기를 또 지나다 많은 사람들의 추억 이런 것도 그렇지, 이제 다 그렇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 봤을 때 아까 저기가 저기 토지만 4등급이라고 지금 해서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제 개발이 됐다는데 이건 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행정에서 처음에 그럼 일률적으로 바닷가 쪽은 무조건 1등급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연도별.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없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다 개발 행위가 가능했고 이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걸 막았는데 그때 어떤 거는 1등급이 됐는데 저처럼 그냥 4등급으로 남겨진 것도 있고 아맹 연도가 바뀌어도 이 저런 거는 일관성이 있어서 주게 사람들마다 아 이게 그냥 왔을 때 저 광경이 되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 광경 때문에 아 돈 되겠다 싶은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행정이 왔다 그렇지. 갔다 하면 경관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촉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제대로 된 기준들을 마련하고 형평성 있게 이것들을 집행해 줘야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는 바닷가 쪽으로는 개발을 못하게 돼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제주시 용담 쪽에 가봤는데 저런 형태로 바닷가 쪽에 해안도로 넘어선데 건축물이 항상 건축물이 올라가는 중이더라고요. 용담 해안도로에 많이 있었다 거기. 그러니까 아, 저게 대체 어떻게 허가가 받았지? 보기 싫어. 그래 저런 경우가 거의 비슷한 경우죠. 저도 이게 무슨 아무리 이쁜 건물 지어지고 핫플레이스가 된다 치더라도 저런 게 세워지는 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게 도대체 왜 허가 났나 싶은 것들이 제주도에 분명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경관을 사유화해가지고 비싼 값 빨면서 이제 팔고 있는데 되게 이 빈틈들을 어떻게 잘 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나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 방안은 방법은 없다. 방법은 없는데 건축 심의를 이제 받게 되면은 심의에서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저건 안 된다 하면은 건물은 지어줄 수는 없다. 아, 주차장만 그냥 맨들은 그냥 이신 거라. 경관 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막을 수는 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런 해안 경관이 많이 해체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유지되시길 바라는 마음. 그렇지. 마음뿐이고. 우리 저 행정에서도 이게 뭐 1등급이다, 여기만 4등급이다, 막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빨리 설정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 계속해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지미봉의 모습이 보인다. 자, 여기 어디입니까? 지미봉. 지미봉이 주게. 아이고, 쓰레기 환경정화 활동 중인 분들. 아이고, 우리 동네 오라방 나왔구나, 이게. 석도 오라방. 아, 근데 이 쓰레기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이고, 그 둘레길 생기고 오름 생기나 좋은 아이고, 것도 아이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오면 저쪽 쓰레기를 버리는 감정. 야, 저거 다. 그 웬만하지, 웬만하지. 이전에 가끔 왔을 때 둘레길 같이 보면서 사물은 마음이 안타까웠고 이게 쓰레기가 조금 있으면 몇 명이서 죽을 수 있는데 쓰레기 종류가 거의 백화점입니다. 뭐 바다에 쓰던 어구, 그 다음에 비닐포에 쓰다가 버린 거, 농약병, 집에 쓰던 뭐 냉장고, 의자, 장로 뭐 이런 뭐 엄청나게 쓰레기 있었는데 이걸 개인이 하기가 좀 엄두가 안 냈죠. 다행스럽게 우리 봉사단이 출범하면서 열흘씩 힘모아서 한 두 달 걸쳐서 이 둘레길은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아까 그 저 봉사단 쓰레기 중에 아까 막 냉장고도 있었나? 아, 걔랑 그거 보라 나 금착하게 놀랬대나. 아니, 그 돈 좀 버리면 돈 만 원이면 버릴 거, 만 원도 그래. 안 들어 버릴 건데 그거 아까우니까 집에서 식겅
분명히 밤에 와서 버리실 거라. 걔나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버리고 도망가고. 정말 저거는 정말 이거 방송을 보면서 좀 반성해가지고 앞으로 절대 정한 거는 이성은 안 돼요. 지난주에 둘레길 돌아시니 돌코망에다가도 휴지도 또 덮쳐놨니. 아이고. 이 시민 의식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닮아왔음. 어디 가다가 이런 데 그냥 좀 컵 있으면 턱 얹혀불고 마시다가 차량 이동이 워낙 이제 편해지다 보니까 마시면서 몰래 살짝 저 버리고. 엊그제도 516도로 이렇게 타고 오는데 주변에 막 저 쓰레기가 또 버려져 있더라고요. 단순히 이거는 어떤 개인의 도덕성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도 분명 뒷받침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에 뭐 예를 들면 이런 봉사단 같은 거 꾸리는 거가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모임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쓰레기 버릴 데가 생각보다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왜 어디 근처에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하기에는 준비를 안 해온 경우들이 많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잘 조정해 볼까라고 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나 사실 좀 말로 먹어도 헛고 부끄럽습니다. 봉사단인데 가입은 해신디. 아 이름은 저 누가 있구나. 못 갔니? 괜찮수다. 성태오라방 다음 달에 난 가쿠다. 이번 달은 지나보고 쓰레기가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 주워서 없애가는 모습을 하나씩 보니까 그렇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요. 이제 이기 주민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이제는 요 주변에 쓰레기를 안 버려요. 깨끗하니까 맞아, 깨끗하게 맞아. 쓰는 거. 더러우면 더럽게 쓰고 끼. 자, 그러면 이제 봉사단 활동이 앞으로 계획도 많다. 그렇지. 아름다운 오름에서 성산일출봉 우도를 보는데 잘 보이지 않은 곳도 있어요. 특히 저 북쪽으로 하도 철새 들여지도 전망이 좋은데 그게 약 한 뭐 4, 50년 동안에 그 잡풀 우거져 갖고 보이질 않는데 그 남은 부분을 가서 우리 봉사단에서 정리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또 해안 정화 활동도 할 겁니다. 그 해안에서 감태 막 파래 이런 거 올라와서 모래 묻히고 그게 썩고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마을 어촌계나 또 읍사무소나 이 도움을 받아서 정화 작업을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해양 쓰레기 이거 해가지고 치우는 활동들을 좀 했었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예. 그때 쓰레기 줄 때 되게 막 다양한 쓰레기들이 나왔어요. 진짜 막 그냥 이해가 이런 거 가져보면 중국에서 온 쓰레기들도 여기 오고요. 아, 또 밀려가지고 뭐, 생활 쓰레기들. 예, 그런 것들도 해안에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가도 정리하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이게 도구별로 종류별로도 너무 많으니까 뭐 하나 들고 갔다고 쳐도 그거 다 담았다가 한 봉다리 다 싸고 온다고 쳐도 그거 다 분리수거하고 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저렇게 정기적으로 좀 더 치울 수 있으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버린 쓰레기도 있겠지만 이제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온 쓰레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봉사단은 마을 꾸미기라든지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좋은 이유는 또 있다. 저희들 정기적인 이제 봉사 활동은 물론 또한 정기적으로 이렇게 산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탄원간에 이제 침묵도 이렇게 도모가 되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건강 증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 네. 이주민들이라. 아~ 이주민들이고 예. 이주민들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마을이 이쁘니까 오는 건데 근데 이 이주민들을 우리가 이제는 좋은 쪽으로 흡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봉사단이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근데 그게 먹힌 것 같아. 3분의 1 정도가 이주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우리 지난주에 방송할 때 뭐 얘기가 나왔었다마는 그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 같은 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는데 그렇지. 이런 봉사단을 같이 구성해서 활동하다 보면 우리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고 그리고 그 이주민들도 그런 말도 고람때 냄숙에게 마을의 일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땅하지가 않아서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봉사단은 무조건 뭐 이 마을에 사는 누구라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지금 앞으로 더 불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제주도에 이주에 오신 분들도 뭐 다른 어떤 갈등도 있긴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 제주도의 자연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같이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계기와 내용들을 만들어준 사례 같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어떤 침묵도 다지면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서로 대면대면 하니까 갈등도 생기는 건데 이렇게 좀 더 좋은 일, 선한 영향력을 하면서 좀 친해지면 되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봉사단 얘기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마을 회관이 나오네요. 사무실. 아, 여기 이장님. 이장님. 저희 사무장님은 남자분이고. 남자분. 교장 선생님 느낌이 딱 오네요. 딱 와. 예. 평생 그 교직에 계셨어요. 그런가? 그 9시 딱 딱 회의를 합니다. 나는 잘 냄새. 좋은 얘기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탄소 정책과 쪽에서 급속 충전기 이거를 그 지미봉 입구에 설치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번 이장님이 뭐 설치가 잘 됐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금 폐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그 지금 상당히 정화 정화를 해야 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여러 번 민원이 그 접수가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지만 협조도 안 해주고 또 이제 마을에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서 상태도 보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도 시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약간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거 약간 좀 어색하네요. 제가 볼 때는 오름에서 얘기할 때 그거 허겁 들려.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가? 지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그래서 민원 현장으로 이장님이 갑니다. 네, 우리 마을 홍반장이죠. 네. 아, 이제 외지인이 집을 샀는데 방치해 보니까 아하. 폐가 폐가 살짝 가구는 살짝 가구는 외지인이 집을 샀게 샀는데 예, 그러면 향후에 이거를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하고도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협조하도록 해서 할 거예요. 민원인과 이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원 신청서. 이 참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세세한 것들을 이장님이 다 접수를 받아서 다 해결해 주고. 갈등의 요인은 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 뭐 현안 문제들 혹은 또 직접 자기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갈등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민원 상처를 받기 시작했으며 우리 임원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마을의 실태를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게 우리가 뭐 하나 더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다른 말도 정힘숙과 민원 신청서를 이장이 받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보통 그냥 행정에 민원을 넣지 시청에 이장님한테 민원이라기보다는 자치회의 하면 이제 얘기를 하고 다른 데 한 거보다 빨라구나. 빨라구나. 아니 저도 이제 종달리를 자주 가는 편인데 그 가로동 있잖아요. 해안도로에 가로동도 가보니까 불이 꺼져 있고 또 밭대 농도길을 가보니까 물이 막 골라 앉아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데가 조금 있어.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두 군데가 또 이게 불편하게 또 해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우리 양반장님이 역시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이게 보통 어떤 주민 자치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예전에는 어떤 마을 자치라고 하는 게 되게 강했었는데 이제 행정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이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하니까 정말 이 마을 내에 자치라고 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도 좀 새롭게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되고 개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민원 신청서 한 장이 종이로서의 힘이 아니라 그만큼 마을 사람들의 민원을 정확히 받고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를 기록하기 위한 어떤 그 이장님 스스로의 어떤 책임의식. 이건 굉장히 우리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종달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홍반장. 그렇죠. 네. 아, 양반장이죠. 양반장. 네. 아, 근데 저 정도 하자면은 섭외 능력, 행정하고 소통 능력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또 그 사무국장이 거기에서 보좌 역할을 또 잘했는데 대기업 출신한 또 나긴 해요. 대기업 출신. 대기업 출신과 교장 선생님의 만남이니까. 그렇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SNS. 아, 이것도 마을 SNS에 올려서 민원 또는 마을의 경조사, 마을 소식, 막 분실물 이런 것들도 이게 다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마을 밴드에 네. 거기 소속돼 있지만은 마을에서 누가 결혼을 하는지. 어디 뭐 도와줘야 되는 일이 있는지 모든 애로사항, 좋은 일, 나쁜 일, 구조 일 모든 게 다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관계나 내용들 하다 보니까 소식도 빨리 전해지고 이랬는데 생활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주민들도 많이 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는데 SNS라고 하는 방식이 요즘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페이스북도 하고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마을 소식을 이제 행정문서로 보는 거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공문 보거나 마을 방송으로 했을 때 집에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들도 많은데 차라리 이렇게 뭐 밴드라든지 SNS에 소식들을 올려주면 이런 특히 경조사 같은 것들도 올려준다고 하니까 더 차라리 이제 그냥 행정적인 문서만 있는 장하고는 다르게 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그 잘 하시는 게 이장님 한 70대 되시는 것 같은데 네, 70대입니다. 보배 씨는 20대과? 30대. 아니 젊어 보였죠. 그러니까 70대가 보기에 30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30대가 보기에 70대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장님은 그걸 끌어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다 좀 모아가지고 30대가 70대를 이해하게 만들고 70대가 30대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주민이 마을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또 이주민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장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소통을 내세웠던 이장님의 리더십이 네. 아주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미봉 앞에 낮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소통하는 것이 첫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시작일 뿐이지만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분명 미래의 희망을 만들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까지 쭉 본 것처럼 우리 저 이장님이 마을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하시고 또 뭐 갈등이 없는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갈등들을 잘 또 봉합하고 이주민과 또 원주민의 이런 소통 또 기존에 살고 있는 마을 전원들과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마을 모두가 결국 행복하게 사는 마을을 만들자는 게 바로 이장님의 큰 꿈과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가치가 되게 많이 이야기되는데 앞에서도 이제 대선 둘러싸면서도 갈등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매번 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어떤 마을 갈등도 있지만 어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들도 계속 터져 나오고 이러는데 이 이장님의 말씀이 되게 와닿는 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그 대화 속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이장님과 함께 소통을 통해서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종달리의 행복한 모습을 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른 마을에서도 네. 아,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소통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